매우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쓰여진 내용대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핑크색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 불쌍해. 이상하게 만드는 거. 핑크색 돼지. 이거 점점 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하겠지. 악마네 악마야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의 마음속에 퐁당 빠질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계를 뒤흔들 파워풀 댄서 현진입니다. 현진이 형이 또 많이 들이댔습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엔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갖고 이엔이한테 계속 불러달라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맞아요. 어, 그럼 들이댄 게 맞네. 그랬네요. 생각해보니. 저랑 창빈이 형이랑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얘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막내 같은 아이가 우리 팀에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이든 하는 행동이든 하는 말이든 다 정말 막내 같아갖고 뭐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얀 이런 기운이 있어요. 저희끼리 보면 억지로 막 애교를 막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애교가 많아요. 약간 그 자체가 정말 귀여운 막내입니다. 그 있잖아 320번 돌려봐야 되는 애교. 아 설마 그 나 일본 갔을 때 그 아 자신 난날 몰래 답답해 언제나 맨날 아 정말 그때 이후로 이제 애교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잘한 것 같아요. 형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저 숙소에 밀린 일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 알았어. 얘 너무 힘든데. 갑자기 좀 미안해지네. 아 불안한데. 악마네 악마야 아주 그냥. 하나 둘 셋. 오늘 촬영이라고 한껏 찾아오셨네요. 아 네 당연하죠. 지금 막상 다 나오니까 이 형이 쓴 게 굉장히 걱정이다. 와, 너 진짜 아이디어 좋다.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고. 올 핑크야. 핑크색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핑크 세트로 할까요? 바지까지 핑크다. 신발도 핑크색 해야지. 와,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우와. 나는 오늘 내가 녹음한 알람을 듣고 숙소에서 깨어났다. 이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옷은 핑크색 공룡 잠옷이었다. 기분 너무 좋아져야 되는데. 아. 발레리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못다게 뚜루루뚜루 다. 오늘 창빈이 형과 놀기로 했다. 어? 창빈이 형도 약간 골탕 먹여도 돼. 어? 이엔이 괴롭히는 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창빈이 형 정말 많이 괴롭혀요. 창빈이 형은 이불이 없어서 롱패딩을 입고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멋진 눈빛으로 난 바라보았다. 야 롱패딩? 창빈이 형 일어나. 뽀뽀해서 일어날게. 뽀뽀. 어머. 아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날씨가. 아, 그래. 와. 근데 형도 오늘 특별 출연하나 봐. 오늘 나 저거 나 지금 카메라야? 어. 어머 야 나 셀몬인데 어떡하니? 아. 잠깐 다시 누우세요. 네. 멋진 눈빛으로 바라봐야죠. 아, 좀 더 강렬하게. 일어나. 어, 뭐 깜짝 놀랐네. 아유, 귀엽게 생겼네. 어머, 어머. 촬영 중이야. 어머. 아, 이거 담는 거는 해주세요.
계속 자고 있어. 아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이야. 아유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네. 오늘 나는 창빈이 형과 똑같이 올 핑크 스타일을 하고 밖으로 향했다. 나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했다. 쿨한 나 현진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다. 창빈아 잠깐만 나와볼래? 창빈아 야, 말이 좀 짧다? 어? 말이 좀 짧다고. 오늘 하루 나는 창빈이 형을 우리 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 빈이.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해. 왜?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잖아. 아 그러게 비 올 것 같네. 금방이라도 그지? 그지.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승민이 정말 사랑받는 막내예요. 공공지 형들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 유독 더 귀여워요. 맞아. 승민이 갑자기 나를 보며 형 말을 했다. 그렇다. 오늘은 내가 형이다. 어떻게 나랑 제일 똑같은 생각하지? 아 형이. 아 그래. 고맙네. 아, 네. 이게 메인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승민이는 상의 동물 잠옷 슬랙스, 나는 현진이 형 셔츠 하의 동물 잠옷, 둘 다 핑크색 돼지. 홍대를 가다니. 이러고 홍대를 가다니.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홍대 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스트레이키즈라고 아세요?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다. 마이페이스의 애교 버전을 바꿔 다다배에게 불러주었고. 필요없어 마이페이스 이거 따윈 하디망. 아 오케이 조급할 필요없어 마이페이스 이거 따윈 하디망. 하디망? 하디망. 원래 안무는 하네. 약간 귀엽게 조급할 필요 없어 my face 비교 따윈 하디망.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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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무 낫다. 어, 여기만 잠시만. 방금 승희 씨 뭐라고 하셨죠? 어? 네. 명찰을 달고 다니셔야 되는데 다음 명찰이 어떻게 될지 비밀이에요. 가보자 승민아. 가보자. 바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난다. 가능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누구한테 가지고 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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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저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한 번만 이거 점점 저희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황혜진. 어떻게? 저는 제 자신을 보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그럼 형님 나도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도 포기해 볼게. 아, 커플 보는데?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트레이키즈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좁을 필요 없어 my face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나나나라 나나나라나나나라나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뿌듯하셨어요? 뿌듯합니다 형님. 아 뿌듯하네. 아 가볼까요? 약간 기분이 좋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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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분이신가? 어 맞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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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너무 행복하지 않아? 비 맞지 않게 조심하고. 아, 하늘이 너무 흐려갖고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다. 우리 이제 버스 타야 돼. 남산 서울타워. 그럼 05번 타면 되겠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형을 위해서 태어났어. 고맙네. 현진이 형이 위해서 태어났어. 귀엽네. 아, 이거 머리 쓰다듬 줄 알지? 아, 머리 망가지게. 안 망가져. 말라니까. 굉장히 창피한 걸. 오케이. 형, 나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현진아. 우리 지금 여기 뉴욕이라 생각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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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어. 신기해. 신기하게 생겼어? 비도 안 오는데. 아, 비 애들 비 맞아, 비 맞아. 비 오잖아 얘들아. 비와 얘들아. 날씨가 너무 흐리잖아 얘들아, 안 그래? 현진아. 왜? 창비다. 아, 이거 실화입니까? 아, 둘 다 형이.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커피 한 잔이 땡겼다. 예전에 창빈이와 함께 스테이에게 권했던 레시피대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브이라이브에 인증했다. 나 아메리카노에 휘핑크림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메리카노에는 휘핑크림에다가 거기다 김치 딱 이렇게 먹으면 거기다 고구마 딱 고구마랑 김치 딱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우리 스테이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하나 둘 스텝 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 현진 창빈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메리카노 레시피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가 기억하나 보자. 휘핑크림 먹는 거예요. 오오오! 바로 시작합시다. 아메리카노에 아메리카노에 지금 휘핑크림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네, 휘핑크림 있고요. 휘핑크림에 그 제가 그때 또 김치와 고구마 또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 여기 네. 고구마 찐 고구마 볶음 김치. 역사적인 날이네요. 네. 형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이게 약간 이게 명언이죠. 일단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볼게요. 아, 저도. 아, 근데 이게 휘핑크림 넣으니까 약간 라떼처럼 됐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왜 맛있지? 이거 진짜 이건 획기적. 일단 여기까지 획기적. 그냥 정말 맛있어. 그냥 라떼인데? 고구마 최초 공개 할게요. 어우, 뜨끈뜨끈한 게 이게, 와. 형, 나 시작할게. 국물까지 싹 넣으신. 이거 형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이건 내 거야. 나머지 네가 다 넣은 거지. 여기, 형 여기. 정보가 하나 왔어요. 네. 지금 형이라고 언니께 제보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형이라고 안 했나요?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아, 나도 형이라 했나 봐. 아, 둘 다 형이. 방금 형이 나한테 형이라. 여러분 또 봐. 국물까지 싹 넣지. 이거 형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이건 내 거야. 나머지 네가 다 넣었는지. 이 비 오는 날씨에 우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은 시식 해 볼게요. 여기다가 고구마를 찍어서. 장빈아, 이렇게 여기다 김치 얹어서 먹어야지. 아. 나도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어? 아이고. 이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요? 근데 맛있어. 먹을만해. 그래, 맛있어. 창빈아, 맛있게 먹고 있어? 형, 정말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하나, 둘, 셋, 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형이었습니다. 그래, 민아. 창빈이었습니다. 그래, 민아. 잘 가요. 우리 팀의 홍보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어졌다. 사실 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오늘은 내 능력을 이용해
땡땡땡 빈티지 샵을 갈 것이다.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땡땡땡땡 눈 깜빡할 사이에 빈티지 샵으로 이동했다. 아 이건 뭔가 예상이 돼요. 이거 공간을 지배하는 자 아니에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엄청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지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로 저희가 찾은 벽입니다, 형님. 그래 그래, 한번 시작해 볼까. 아 느낌 좋습니다. 벽 좋네. 자, 하나, 둘, 셋. 공간을 지배하는 자. 짠. 가시다. 가시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